안녕하세요. 사랑다문 꿀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옛날 오이지 담그는 법을 보시고 오이지 너무 짜서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오이지를 짜지 않고 맛있게 무치는 법을 오늘 알아볼게요. 아내가 오이지를 맛있게 무쳐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오이지 담근 지 20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노릇노릇하죠? 오이지가. 아, 예. 노릇노릇하고 이쁘네요. 네, 이쁘죠? 네. 요거를 이렇게 끝은 이거 잘라내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얇게. 아, 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오돌오돌 해드리라고. 이거를 꼭짤 거거든요. 그래서 오돌오돌 해드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소금에다 했기 때문에 짜요. 소금에 절여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칼질이 예술이네. 아니, 네. 제가 원래 좀 이걸 칼질을 잘해요. 옆으로 한번 또. 아유, 한 번에 그냥 촥촥 끝나는구만. 씻을 거예요. 오이지가 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짠기를 좀 빼야 돼요. 한번은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담가 놓을 거예요. 아, 한번 예. 헹궈서 담가 놓는구나. 예, 이렇게 한번 담가 놓으면, 소금기 빠지라고. 예, 조금만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 한 5분 정도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먹어보시면, 너무 또,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자체 또 오이에, 얘 또, 그 짠맛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어보고, 아, 간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응. 그때 이렇게 우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짜세요. 이렇게 배부재기에다가 넣고, 배부지기가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아, 우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짠 소리소리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배부적이 이렇게 한 다음에 도마에다 올려놓고 요런 돌 이렇게 돌을 하나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돌 됐다 무거운데. 네, 됐다. 그죠? 이래야지 예. 잘 나와요. 벌써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얼마큼 놔둬요? 이렇게 한 10분만 놔두면 아, 많이 빠져요. 10분. 힘들고 짤 필요 없네. 예, 그래도 좀 짜줘야 돼요. 아, 조금 짜야 돼? 예.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짜져요. 봐도 오돌오돌하죠? 오돌오돌. 예. 오돌오돌하게 생겼네. 예. 여기다가 청양고추 1개. 한 개. 예. 오이지 4개, 청양고추 한 개. 예. 그 다음에 마늘 조그만 거두 쪽이에요. 아, 마늘 두 쪽. 예. 그 다음에 파한 뿌리. 소파. 네. 실파. 실파예요. 아, 실파. 실파. 예. 이렇게 놓으시고요. 간단하네. 예. 진짜 간단해요. 고춧가루는 제가 반 스푼 넣었어요. 반 숟가락. 반 큰술. 예, 너무 이렇게. 많이 넣으면 또 국물 양념이 많으면 뻘겋 덜 맛있거든요. 항상 맛있더만. 예, 그다음에 기름은 뭐 취향에 맞춰서 하지만 저는 들기름을 좋아해서 들기름 그냥 반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통깨예요. 통깨를 이렇게 너무 요 정도 한 한반 스푼 스푼 정도 되겠지. 예, 요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아, 예. 으깨는구나. 그러면 적당히 으깨시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는 물은 수분이 이렇게 생겨갖고 또 국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반 스푼만 넣을게요. 아, 물엿 넣으면 질척하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무치면 돼요. 끝이네. 예. 간단하네. 예. 하나만 줘봐. 잠깐만요. 그래도 양념이 좀 배야 되니까. 색깔도 이렇게 너무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우, 약간. 이쁘다. 그리고 오이지는 이제 거진 끝물이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담그셔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20일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얼른 여름철에 먹기에는 요거 물김치도 담궈 물 타서 아, 먹어도 물 타서 되고, 먹으니까 예, 맛있던데.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요. 잠깐만요. 감자를 쪘거든요. 강원도 하면 역시 예, 감자지. 강원도 감자는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아우. 그래갖고 반찬하는 거는 아니고 감자 전이나 감자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으면 오이지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 줘봐. 예. 껍질을 벗겨서요. 탄탄하네요.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제가 그냥 무친 거니까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오이지를 올려서 드세요. 어때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맛있다. 맛있지. 간도 배고, 식감도 좋고, 씹히면서 이렇게 아작아작하죠? 너무 맛있네. 찰떡궁합.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네. 네. 완전 찰떡궁합. 맛있.